다섯 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탕 굉장히 많죠. 이렇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완전 탱글탱글 해가지고 결로가 다 얼었어요. 얼음이 얼음. 빨리 녹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천장도 고드름 돼 있어요. 이렇게 얼음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번 주가 또 엄청나게 추워진다 그래서 챙겨갈 것들도 있고 하니까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1박 2일 캠핑하고 가려고요. 지금 코너를 보면서 맥주 한잔 힐링 한 1시간만 할 거예요. 여기다가 뒀던 치즈입니다. 뭐든 괜찮아. 냄새 맡아보고, 펀딩으로 샀었던 커트러리 세트인데, 예전에 샀던 거라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데, 포크랑 이렇게 미니로. 오늘은 족발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부추를 이렇게 씻어왔어요. 이만큼씩 잡고 너무 많는데 부추. 근데 저거 나머지도 하긴 해버려야 돼서. 이거 먹기에는 많이 많네요. 이건 식초예요. 저 이른 저녁 아니면 점저를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사실
제품 협찬을 받았어요. 협찬 메일이 왔는데 바로바로 족발입니다. 제가 잘 먹으니까 정말 뜨문뜨문 가끔 먹을 거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 족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먹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다,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이벤트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벤트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품 다섯 개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다섯 개가 그냥 한 개 다섯 개가 아니라 베스트 5종 세트 다섯 개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순살 족발, 불막창, 카레 족발, 순살 불족발, 그 다음에 바베큐 곱창, 이렇게 해서 5종 세트가 갑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물량에 따라서.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세트 그대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순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기가 굉장히 간편해요. 어떤 것부터 먹어볼까요? 일단은 순살 족발부터 먹어볼게요. 가장 무난한 것부터. 그래서 인스타그램 친구 추가해 주시고 댓글에다가는 이벤트 신청합니다 하시고 그냥 인스타그램 주소를 적어주세요. 골뱅이 이렇게 뭐 골뱅이 다봉캠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일주일 뒤에 추첨을 하고 제품을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 부분은 더보기란에 제가 자세히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이벤트 신청하는 부분은 더보기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새해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나눔할 수 있어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3,00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00명 응원 메시지 같이 써주실 거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구독자가 안 늘어요. 일단은 요거 중탕할게요. 물을 끓이고 얘를 넣도록 할게요. 물을 담가볼게요. 이대로 중탕 10분간.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얘를 해볼게요. 얘 집에서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게 이렇게 열면서 섞인대요. 그래서 먼저 흔드는 과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이제 다 열렸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좀 기간이 지나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최대 20일까지 그 숙성할 수 있고 뭐 3일 뭐 5, 7 이렇게 뭐 숙성 기간에 따라 맛이 좀 다르대요. 저 초반에 먹었을 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먹고 싶어. 제 집게 전용백. 어떤 집게가 어울릴라나. 잘 익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새우젓이랑 이런 거 소스는 별도로 안 주거든요. 대신에 자체가 간이 엄청 잘 돼 있어.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부추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만들어 놓은 부추.
아까 맥주는 2%였는데 이거 6.5%. 이거 한 병 마시면 취하겠는데 이거 먹으면? 꺼내볼게요. 뜨거. 오, 탱글함이 느껴지세요? 완전 쫀쫀한 탱글탱글함. 보고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부추 꼭 같이 드세요. 진짜 이거 술안주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 탱글탱글 해가지고. 껍데기 진짜 맛있어. 너무. 걸리지? 아, 이 막걸리는 왜 이렇게 족발보다 더 비싸? 이렇게 맛있는 제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 돼서 좋아요. 인정? 약간 간이 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새우젓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아, 마늘 안 가져온 게 아쉽다. 마늘. 두고 갔던 물이 얼었어요. 누가 날 집 물통은 안 온다고 그랬는데 뻥뻥 안 올 수가 없지 사실. 오늘 뭔가 알차고 좋은데. 이거 되게 금방 끓어요. 이거 스토브가 요거 코베아 스토브인데 제가 굉장히 나름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자주 손이 가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스토브가 가끔 편하더라고요. 근데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차 끓일 때 요런 거 작은 주전자 이용할 때 간편한 것 같아요. 아, 뜨거! 연기가. 이대로 마시면 제 입술이 또 사망하겠죠? 근데 여기는 화목난로를 지금 어떻게 놓을지가. 제가 이거 홀짝 작업을 안 해가지고. 뭐지? 우레탄 창 하면 저희는 자크 타입이 아니어서 그 사이로 어떻게든 해볼까 하는데. 선뜻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하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해볼까요? 너무 차가워 있으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요? 오, 깜짝이야. 얘들은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할까? 달달한 게 땡기는데 이제 물이 미지근한 물이 종이컵 하나가 있어야 돼요. 뒀다가 내일 먹어도 되겠죠? 밀가루가 너무 살아있어요.
종류가 얼었어. 근데 이거 조명이 저쪽이 너무 밝나?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촬영 진짜 어렵네. 몇 개를 만들까요? 두 개째. 달라나 모르겠다. 달달한 거 먹고 싶다가 정신이 달달해지지 않아요. 이거 맛이 있으려나? 이거 호떡 모양이 아니지? 이거 남은 건 어떡하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호떡이 호떡 모양인가요? 아니죠. 무슨 비스켓 모양이야. 병이 너무 끈적거려. 전에 그 찡따오가 폭발하면서 여기저기 사방대에다가 다 이렇게 튀기면서 터졌었나봐요. 요 맥주잔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소맥 마실 때나 쓰겠다 했는데 촉촉하고 쫀득한 그 맛은 없고 스콘 같아요. 여러분, 맥주 안주 소시지 가져왔어요. 비엔나. 이래야 맥주 맛있지. 너무 더워서 모자도 던져버렸어요. 수면바지도 벗어버렸어. 지금 내복. 얘도 히트텍 벗어버리고. 더워요. 호떡을 그렇게 망할 줄이야. 소시지 안 갈렸으면 진짜. 뭔가 밥을 먹기엔 그렇고 맥주는 마시고 싶고. 왜? 씻고 왔어요. 더 달덕이가 됐네. 갑자기 이 쌀이는 소리? 비 소리 들려서 아까 나가봤더니 약간 쌀이 눈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더 많이 소리가 들려요. 빈가? 이따 화장실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여기 나가보고 싶징? 굿모닝입니다. 이제 물을 한 잔 마시고 아침에 설거지하고 왔는데 어제보다 더 추워요. 그래도 실내는 너무 더워. 지금 솔직히 머리가 엉망이라 제가 여기 캠핑장에 모자 되게 여러 개 갖다 놓거든요. 머리가 엉망이어가지고 지금 모자를 쓰긴 썼는데 사실 머리가 더워요.
이번에 더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다 집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유리 제품들 같은 경우 챙겨서 갈 거예요. 따뜻한 물에 끓여지고 있습니다. 밥을 해볼까요? 어제보다 확실히 추워요. 지금 쌀 씻고 왔는데도 엄청 춥고. 근데 제가 전자레인지 용기가 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전자레인지 가능한 그런 접시 같은 거 챙겨와야겠네요. 또 캠핑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세트로 이렇게 샀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뚜껑인데 프라이팬인 줄 알고 위에 막 썼다가 엄청 엉망진창이 됐고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와 이거 생각보다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정이 안 갔는데 요즘 이렇게 잘 쓰고 있네요. 어제 저녁밥을 안 먹었으니까 살짝 아침은 많이 먹어줄게요. 응? 그리고 기다리면서 또 쇼핑을 합니다. 아니 뭐 굳이 뭐 캠핑용품을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보고 있어요. 저 밥 잘해요. 요거는 저 옛날에 바보처럼 이걸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가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 맨날 이렇게 구부러진다고 이렇게 된다고 엄청 욕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됐었어. 진짜 바보야. 조금 더 알쓰생쌀이야. 왜 이래? 잘한다고 했더니. 오, 예. 여기에 이제 밥을 덜어서 그 부추랑 같이. 족발 카레와 밥은 어떤 만남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더 노란색인데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요거, 오뎅탕. 어제 남은 부추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부추에다가 먹겠습니다. 잘 먹어보자, 잘 먹어보자. 카레하고 되게 잘 어울리네. 어떨까 궁금했는데 맛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국밥 같은 거에 나중에 넣어 먹어도 돼. 되게 기대 안 했는데 카레 족발 맛있어. 달달하다. 달달한 맛 있어. 진짜 신기한 맛 뭐야 카레. 저는 양이 커서 혼자 다 먹지만 그
그러지 않는 분들은 두 분이서 나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300g이나 되거든요. 이거는 결로가 떨어지니까 입을 젖지 말라고 가기 전에 이제 방수포 덮어줬어요. 그리고 아직 11시밖에 안 됐어요. 오늘 한 3시쯤에 갈 거예요, 집에. 좀 번거로워도 노트북 가지고 다닐까봐요. 있으니까 엄청 편해. 사실 뭐 일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들고 왔던 건데 아주 저의 TV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다가 이불 깔고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청 따뜻해요. 한번 가보자. 집에 챙겨갈 거고요. 여기에 지금 랜턴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지고 갈 거예요, 집에. 보조 배터리랑 다 들어있으니까 엄청 좋겠네요. 여기 인스타그램 공부하길래 구매했던 건데 잘한 것 같아요. 어이구. 애플 펜슬은 여기다 넣어야지. 정리했습니다. 언니가 읽어준 동화책에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필터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 감사합니다.